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지금 알아두면 유용한 2022년 여름 패션 트렌드,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시즌 트렌드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요, BYC입니다. 러닝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 탱크탑인데요. 보테가 베네타부터 시작해서 끌로에, 아크네 스튜디오 등 수많은 브랜드에서 이번 여름 시즌을 위한 화이트 탱크탑을 선보였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기본 아이템만을 이야기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BYC, 각각의 알파벳에 숨겨진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B, 베어입니다. 헐벗은 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라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작년에 비해 올해 훨씬 과감한 노출이 많이 보여요. 올해 여름 가장 강력한 노출 트렌드는 바로 베어 미드리프입니다. 상의는 아주 짧게, 하의는 아주 낮게 입어서 허리와 배 부분을 노출하는 스타일이죠. 올해 봄 여름 시즌에 미우미우 쇼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요롱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 트렌드를 즐기려면 상의만 높게 연출하고 하의는 하이웨이스트로 입거나 로우라이즈를 입더라도 높은 플랫폼 샌들을 신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출 트렌드는 크로셰입니다. 크로셰는 손으로 짠 레이스 같은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글게 짜인 니트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노출이 매력적이에요. 옷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신발, 모자 등 액세서리에도 이런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이외에 컷아웃,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 타이업 디테일도 베어에 해당되는 여름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심화 단계로 가자면 언더북 트렌드도 있죠. 가수 비비씨와 블랙핑크 제니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셀럽들이 올해 여름 다양한 언더북 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언더북이라는 게 클리비지 라인을 거꾸로 바꾼 것에 불과한데 뭔가 더 섹시하고 이색적으로 느껴져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노출이 올 여름 강력한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유교걸을 시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출이 너무 과하지 않은 아이템 몇 가지도 같이 소개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컷아웃 드레스입니다. 일반적인 컷아웃 드레스는 허리나 가슴 쪽에 노출이 아주 과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넥라인 근처에 살짝 컷아웃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여성스럽고 차분한 느낌이라 하객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템은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입니다.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가 트렌드인데 실제로 입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제품처럼 치마바지 형태로 나온 걸 시도해보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 아이템은 끈으로 묶는 상의입니다. 타이업 트렌드도 가슴부터 배까지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이렇게 다니기에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허리 쪽만 노출되는 랩 블라우스를 시도해봐도 좋아요.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착용해보기도 했는데 핏이랑 컬러,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볼게요. Y2K입니다. 작년부터 2000년대 밀레니얼 세대의 유행이 다시 돌아왔죠. 사실 아까 언급했던 로우라이즈나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Y2K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 외에 만약 좀 더 편하게 입을 만한 아이템 없나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카고 팬츠가 있습니다. 2000년대를 주름잡던 비욘세, 효리 언니의 멋들어진 카고 팬츠 스타일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서 올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카고 팬츠는 부피감도 있고 로우라이즈인 경우도 많아서 키장녀인 분들은 도전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 분들은 이런 카고 조거 팬츠로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바지 아랫단에 스트링을 조일 수 있어서 길이가 보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옷보다는 액세서리로 Y2K 트렌드를 즐기고 싶다면 스카프를 헤어 액세서리나 탑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 디올에서도 스카프 탑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랑 헤어 액세서리를 세트로 매치하니까 그렇게 예쁜 거 있죠. 그리고 키치한 목걸이, 팔찌, 반지 같은 것으로 포인트를 줘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 여름용 액세서리로 한두 가지 정도 구비해두는 거 추천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타일의 액세서리가 잘 나오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빈티지 헐리우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 액세서리 보여드리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빈티지 하면서도 키치한 아이템, 트렌디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으니까 구경할 겸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리영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호마이카 반지를 보고 반했던 곳이에요. 자유로운 비정형 디자인의 매력이 있는 곳인데요. 반지 외에 헤어 액세서리도 예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수영복입니다. 올해 여름 수영복 트렌드는 Y2K 스타일로 바지나 치마랑 같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모노키니 같은 아이템이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다 살짝 골반 노출까지 더해주면 섹시함이 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다양한 브랜드 중에서도 샤넬의 스윗웨어 스타일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트렌드가 섞여 있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 찾아보니까 비슷한 스타일의 국내 브랜드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W 컨셉에도 라마레이, 아그넬, 레브레브 같은 곳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바캉스 패션은 이렇게 일상복을 더해서 믹스매치 스타일로 트렌디한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C, 코스탈 그랜드 마더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느껴지나요? 지금까지는 도시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트렌드였다면 이번에는 조용한 여름 휴양지가 떠오르는 트렌드입니다. 아마 코스탈 그랜드 마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26살의 틱톡커 렉스 니콜레타에 의해서 시작된 트렌드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플루언서에 의해 시작되는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식품업계에서도 화제인 할메니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약과나 쑥, 미숫가루 같은 전통 먹거리가 유행이잖아요. 이것처럼 젊은 세대가 할머니 세대의 취향을 공유한다는 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미국의 영화감독 낸시 마이어스의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영화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은 너무 복잡해 코스탈 그랜드 마더는 이 영화들에 나오는 중년 이상의 여유로운 여성상을 의미하는데요. 해변에서 천천히 걸으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소박한 요리나 집 꾸미기를 통해 소확행을 느끼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나 멋진 삶 아닌가요? 해변의 클래식한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스타일은 리넨, 실크, 면, 캐시미어 등의 소재를 활용한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아이템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여유로운 버튼다운 셔츠, 햇빛을 가려주는 밀짚 모자나 버킷햇, 여름용 숄이나 카디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아이템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양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올해 여름 트렌드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여름 해변에서의 조용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변의 할머니 스타일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가 2022년 여름 패션 트렌드 세 가지인데요. 이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른 시대, 세대에 대한 동경이 느껴집니다. 클래식을 추구하던 명품 브랜드들은 어떻게든 젊은 세대의 SNS 유행을 차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던 예전과 달라진 거죠. 반대로 젊은 세대는 오히려 중년 이상이 추구하던 취향을 공유하려 합니다. 할머니 유튜버가 떠오르는 현상이나 할메니얼, 해변의 할머니 트렌드가 이런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곳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트렌디한 것, 나이 많은 사람이 클래식한 걸 추구하는 건 그냥 일반적이죠. 색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클래식한 취향, 나이 많은 사람이 트렌디한 취향을 갖고 있는 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클리비지 라인을 거꾸로 뒤집은 언더붑 트렌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새로운 것이어야 이목이 집중되고 재미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계속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 남의 것, 새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을 대비하는 시기인 지금 알아두면 유용한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세부적인 트렌드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